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와 밴드 프리버드가 10일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를 위한 드라이브스루 게릴라 공연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공연은 충남대 정문도로부터 정부청사 통계센터 앞 인도까지 장시간에 걸쳐 드라이브스루 공연을 진행했습니다. 또한 5.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곡과 밴드 프리버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연주하며 친일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를 외쳤습니다. 예, 우리 지역 저 대전 국립현충원에는 국립묘지에 올리지 않는 그런 인사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. 친일 반민족행위자 또는 군사반란 가담자 그리고 민간인 학살에 참여했던 자들이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 그 사이사이에 숨어있거든요. 이들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기 위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관련 유족들이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단체에서 약 20여 년에 걸쳐서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. 그러나 다행스럽게 올해부터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파들은 국립묘지 바깥으로 이장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실을 또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밴드 프리버드가 드라이브 스루 공연을 준비하고 지금 대전 시내 네 곳에서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